가르쳐준 걸 아들이 그런 해시태그를 많이 올릴수록 좋다. 그럼 그 해시태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림마다 이제 다 물론 다르지만 워터컬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리려고 짜내고 그러죠. 저는 손주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할아버지 이찬재입니다. 손주가 학교를 다니게 됐을 때 차로다가 데려다주고 오후에 끝나면 데려오고 그것이 주로 나의 일이었죠. 가깝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잘 놀러와서 자고도 가고 밀착된 생활을 하다가 애들이 떠나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항상 나고 별로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그런 거를 이제 아들이 알고서 그러지 마시고 그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한테 SNS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보람도 있고 좋으실 것 같다고. 근데 뭐 베랑 안에 그림도 그려보지도 않았고 베랑 안에 또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는 자체가 좀 나한테는 좀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탐탁치 않게 생각했는데 막내가 태어났을 때 어린애를 보는 순간에 얘가 커서 무엇이 될까 그리고 문득 생각해보니까 얘가 이제 무엇이 될 정도면 내가 이 세상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나 봐요. 더욱더 강력하게 아들이 추천을 해서 이제 더 이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굳힌 거죠. 나는 그 당시 핸드폰이라면 그저 전화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들이 적극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배우게 된 거죠. 그런데 제 나이가 이렇게 배우면요 또 며칠 안 하면 또 금방 잊어버려요.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아요. 네. 올리는 것도 있고 또 못 올리는 것도 있어요. 마음에 안 들면 안 올리고. 처음에 그랬어요. 아들한테 내가 그럼 뭘 그리냐 했더니 그냥 아무거나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그리세요. 허다못해 뭐 쓰레기통도 좋고요. 아무거나 그리세요.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고 제일 작은 애가 만 3살인데 공룡을 제일 좋아해요. 그래서 이제 걔를 위해서 공룡도 많이 그리고 또 큰 애들은 아이돌 그림, 뭐 방탄소년단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그려줘서 보내주죠. 아이들에 맞는 거를 되도록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저는 이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린 것보다 그냥 붓으로 몇 번 됐는데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제일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번지는 거. 원숭이 해에 손주가 셋이니까 세 원숭이를 그렸거든요. 그것도 이제 도화지에다 안 그래도 천에다 그랬는데 붓 한 번, 붓 몇 번 안 가고 그랬는데 너무 내 마음에 들게 잘 됐어요. 그게 지금 문득 생각이 나네요. 내 회상을 그리면은 아이들이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그런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이 참 좋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일사후퇴 때 피난 가다가 눈이 덮인 밭에서 잔 것도 그린 적이 있고요. 나의 어머니, 걔네들한테는 증조 할머니가 베랑 안에 아프셨을 때 내가 그걸 보고 느낀 그림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학교 전보다가 떨어진 것 굉장히 나로서는 충격적인 사건도 그린 적이 있고요. 지금 아들, 딸들이 어릴 적에 학교 끝나고 저녁에 돌아가면서 포장마차에 애들을 불러서 같이 거기서 뭐 우동도 먹고 그런 그림도 그린 적도 있고 종류가 많죠. 나이 먹은 사람이 옛날에 고생했다 하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을 테고 듣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고생한 얘기 이런 것들은 좀 안 하고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요. 나이 먹어서 할 일이 있다는 그 자체 그것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. 끝까지 그려보는 거죠 뭐. 그렇죠 뭐 특별히 뭐 어떻게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. 또
이것이 무슨 나이가 먹으면 더는 못한다든지 어떤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니까 한이 없죠. 네. 언제까지 할 거예요? 끝까지 할 거예요.